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. 요즘 제가 사육정비 영상을 많이 찍고 있죠?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앞에 장소는 항상 똑같을 겁니다. 왜냐면 저는 제 방에서 찍고 있으니까요. 특별한 데를 안 나가죠? 자, 앞에 보여드릴 거미는 이제 스트레이트 혼드 바분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. 여기 이렇게 얼굴만 보여주고 있네요. 스트레이트 혼드 바분은 이제 바분류예요. 바분류의 한 종류고, 이제 점점 자랄수록, 성체가 될수록 등갑 위로 뿔이 올라오는 그런 신기한 외형을 가진 타란툴라입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거미도 아직 다 크진 않았지만, 등갑에 이제 뿔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제가 먹이를 주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 타란툴라는 이제 요즘 제가 바분류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거미가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뭐 샵에서 이렇게 뜨면은 데려오곤 합니다. 제 방에 점점 바분 종류들이 채워지고 있어요. 뭐 그렇다고 제가 다 사는 건 아니고요. 몇몇 이제 거미는 기증을 뭐라 하지? 나눔을 받던가 아니면 뭐 이벤트로 이렇게 획득을 한 분양을 받은 그런 거미들도 있습니다. 바분류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자, 바분류들은 보통 지금 바닥지 보시면 약간 건조하죠? 바분류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부분 많이 선식을 합니다. 바분이라는 그 명칭은 이제 뭐 정확히 저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. 외형에 따라서 좀 바분류라고 좀 나뉘고요. 이 바분류들이 보통 엉덩이 쪽이 좀 이렇게 엉덩이 쪽이 좀 색다른 그런 바분류만의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체로 버러우성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굵은 편입니다. 다리가 굵은 편들이 많고요. 물론 다 굵지는 않아요. 하지만 굵은 거미들이 많다는 거. 많고 이제 바분 거미들은 이제 일반 다른 타란툴라들처럼 뭐 습도를 이제 정확하게 뭐 맞춰주던가 좀 이렇게 다습한 환경을 요하는 거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건조하고 해도 잘 적응해서 살아갑니다. 생명력이 그만큼 강해요. 때문에 사육자분들이 키우시는데 부담이 적고 관리가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거미입니다. 알아서 잘 살아가요. 뭐 사육자분들이 계속 괴롭힌다던가 뭐 먹이를 아예 안 줘서 아사를 시킨다던가 굶어 죽인다던가 이런 것만 아니면 알아서 잘 크는 타란툴라입니다. 뭐 먹이를 잘 주면은 좀 빨리 크겠죠? 하지만 뭐잘안 줘도 일상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줘도 갑자기 막 죽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. 그렇다고 너무 안 주시면 안 됩니다. 뭐 6개월, 1년 이렇게 안 주면 죽어요. 아셨죠? 물도 지금 건조한데 먹이도 안 주면 죽겠죠? 자, 앞에 보이는 스트레이트 혼드 바보는 저랑 같이 한 지는 이제 한 1년 반 넘어가는 거미입니다. 하지만 사이즈가 아직 다 크진 않았어요. 좀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트레이트 혼드 바보는 좀 성장 속도가 좀 더딥니다. 뭐 제가 먹이를 잘못준 것도 있고요. 한동안 거식도 좀 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성장 속도가 더디고요. 요즘 갑자기 잘 먹기 시작하면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1년 동안, 6개월 동안 탈피 한번 했었는데, 요즘 들어가 탈피를 두세 번인가 했어요. 뭐, 아직 암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, 이 스트레이트 혼드 바브는, 굴을 파는데 어떤 식으로 파느냐. 이제 보통 커널형이라고 해가지고 터널식으로 굴을 팝니다.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가 않지만, 보통 이제 커널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식으로 굴을 파요. 그 다음에 다른 탈라들은 타란툴라들은 이제 버러우성 타란툴라들은 뭐 자기 굴에다가 약간의 거미줄만 친다면 이 스트레이트 혼드바보는 굉장히 짙게 거미줄을 칩니다. 그래서 외관상으로 만약에 터널이 보인다 그러면 이 혼드바보는 안 보여요. 안 보이고 거미줄로 굉장히 두껍게 자기 지나다니는 경로를 만들어놔서
그 터널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은신처를 만들고요. 이렇게 밖에다가도 거미줄을 쳐놔서 먹이가 진동이 이제 움직이면서 진동이 느껴지면 굴 안에 있다가 나와서 잡아먹고는 합니다.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버러우성 타란툴라들 은신처 깊이를 깊게 해주지 않습니다. 딱 10cm. 많아봤자 15cm 내외로만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제가 관찰이 돼야 재밌을 거 아니에요. 물론 타란툴라들 이제 사육 환경도 좀 적합하게 해줘야겠지만 그리고 저는 절충을 찾아서 딱 적당히 굴 파고 지낼 정도만 해줍니다. 뭐 이제 호더라 그러죠? 막말로 이제 막 호구 이러면 욕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막말로 막 키우는 사육자 죄송합니다. 욕은 아닙니다. 단어에 있어요. 약간 막 키우는 사육자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육자는 아니에요. 저보다 엄청 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. 자,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. 제가 한번 먹이를 줘보겠습니다. 아이고 들어갔네. 아이. 자, 먹이는 저는 요새 밀엄밖에 안 키우기 때문에 밀엄을 주겠습니다. 귀뚜라미는 키우다가 짜증나서 안 키워요. 예, 지금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. 자, 한번 나오나 보겠습니다. 나올까 안 나올까? 오 나오죠 나오죠. 오 먹었어요. 아안 나오냐? 다안 나오네. 한 마리로 더 유혹해 볼까? 나오나 안 나오나?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. 자 여기로 이렇게 한 마리 유인해 보겠습니다. 자이 혼두바분들도 다른 버러우성 타란툴라들과 똑같이 은신처로. 가지고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요. 먹이 먹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. 이 도구로 액체로 먹이를 녹여서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이런 먹이 하나 주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괜찮습니다. 안 나오네. 먹이 물어서 안 나오나? 안 나오나 봐요. 제가 따로 혼두바분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첨부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한번 사진으로 봐보시고요. 보시면 이렇게 뿔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칠게요.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제가 데리고 있는 이런 거미들을 좀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. 요즘 거미들만 찍는데 제 방에 타란툴라들이 많아요.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전갈, 진해 이렇게 있습니다. 다음에는 좀 전갈과 진해도 좀 찍어볼게요. 좀 요즘 제가 키우는 진해는 왕진해랑 장수진해밖에 없는데 장수진해를 소개를 아직 안 했거든요. 다음에는 장수진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